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걸 알까? 모르면 참말로 호러 자식들이지. 우리는 지금 호러 자식인가요? 아닌가요? 영화 명량 막바지에 노젓는 격군들이 지쳐 쓰러진 상태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명량 한산 노량해전에서 개고생한 사람들이 이들 격군뿐일까요? 호러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24전 24승 불패 신화는 훌륭한 장수와 병사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엿기 장군과 정운, 나대용, 이훈룡, 우치적, 의영담, 안위, 무의공, 이순신 등 환산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장수들이 없었다면 승리는 불가능했습니다. 2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3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죠. 이순신 장군과 함께한 백성의 존재를 모르면 한산해전의 승리와 조선수군의 제해권 장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순신과 조선수군은 조정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과 간섭, 방해와 견제만 받았죠.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이 지원에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백성들은 과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첫째, 물길과 물대를 비롯해 정확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592년 4월 14일, 왜군이 부산포를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왜군과 맞붙은 것은 한양이 함락된 5월 2일보다 늦은 5월 7일 그제 옥포해전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전투는 대부분 경상도 앞바다에서 치러집니다. 조선수군의 신출귀몰한 작전은 남해안의 지형과 물길, 물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는 조상 대대로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백성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옥포해전에서도 전투선인 판옥선 24척과 협선 15척 외에 포작선 46척을 이끌고 출진했습니다. 포작선은 어선이었기에 어민들이 첫 해전에 참여하여 조선수군의 첫 승리에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둘째, 왜군의 동태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전쟁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하죠. 한산대첩도 통영주민 김천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산대첩 전날, 미륵산 정상에 올랐던 김천손이 통영과 거제 사이의 견내량에 주둔해 있는 왜선을 목격하고 미륵도 뒤편 당포에 정박해 있던 조선수군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했기에 전황을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왜군은 조선수군의 위치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전쟁 내내 이순신 장군은 수시로 척구선을 보내어 물길과 적의 동태를 파악했는데 어민들의 작은 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목숨을 걸고 적지를 넘나들었던 어민들의 위험천만한 참전이 있었죠. 리아스시 해안에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어민들이 제공하는 정보만큼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셋째, 식량과 군수 지원 역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통해 자발적으로 곡식과 생선, 각종 해초류 등 갖가지 먹을 것을 지원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산 진영 당시 최대 1만 5천 내지 2만여 명이 이르렀던 조선수군을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식량이 필요했겠죠.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에 수군은 둔전을 운영해 쌀농사를 짓고 소금과 그릇, 가마솥과 숯을 구워서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식량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도움 또한 컸습니다. 백성들은 각종 군수 물자를 생산하고 수송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용화 명량에서도 소용돌이에 갇힌 판옥선을 구하는 어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참혹합니다. 눈물의 고난 가운데 포로로 붙잡혀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왜군에게 부역한 백성도 있었지만 스스로 수군을 도와 승리를 이끌었던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포로 자식이 되지도 않고 저 푸른 바다를 당당하게 바라볼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도 당당한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